한국기경관의 최병일입니다. 저는 오늘 액체 수소, 이게 수소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기체인데요. 그걸 액체로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게 될 수소사에 대해서 어떤 기술 개발들을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사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소차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즘은 수소차가 실제로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소차 말고도 산업에서 수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건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사회가 수소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수소의 활용 부분을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소가 생산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장되었다가 운송되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곳으로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따 이 컨퍼런스의 뒷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수소의 운송과 저장 부분의 인프라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소의 안전에 대해서 워낙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볍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도시가스 인프라, 도시가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건 도시가스도 위험한데 우리가 그 안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설비들의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1년에 400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실제로 약 100만 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수소가 위험하긴 하지만 이걸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에 오는데 대국민 수용성, 주민 수용성 이 부분만 홍보를 통해서 넓히면 안전 부분은 저희 공학자들이 담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액체 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보시는 그림이 인천에 있는 LNG 인수기지입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우리가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도시가스가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소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소를 대용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유일한 방법이 저는 액체 수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액체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게 되면 부피가 대략 8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본격적인 수소사회를 위해서는 대용량 저장 방안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액체 수소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액체 수소하고 기체 수소는 활용하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소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기체 수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기체 수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체 수소가 어디선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위쪽에 있는 기체 수소 시스템인데요. 만들어진 기체 수소가 어디선가 대용량으로 저장이 기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압축해서 고압으로 만들어서 이송하고 공급하게 됩니다. 액체는 만들어진 기체 수소를 수소 액화플랜트를 통해서 액체로 만들고요. 그걸 액체 상태로 저장하고 이송해서 다시 기화시켜서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양쪽에서 저장을 할때 기체로 저장하느냐, 액체로 저장하느냐, 그리고 우리한테 공급할 때 압축기를 통해서 기체 상태를 고압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느냐, 액체 상태를 기화시켜서 공급하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기체는 고압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량이 작습니다. 액체는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대기압 상태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그다음에 대용량 저장 가능성, 그리고 경제성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이런 걸 인식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앞으로 액체 수소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표는 수소 충전소의 유형별 비교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충전소 설비 면적은 기체를 기반으로 할 때하고 액체를 기반으로 할때 대략 90% 정도 액체가 작게 되고요. 가장 밑에 있는 운송비 같은 경우 뭐약 3분의 1 수준이면 운송이 가능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공급 압력과 저장 압력 부분을 저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체 수소는 현재 대략 700바 정도로 압축돼서 공급이 되고요. 액체 수소는 대기압 상태에서 저장돼서 운송이 됩니다. 이 압력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 공간 내에 저희가 현재 있는 이 공간 내에 수소와 산소를 잘 섞은 다음에 불을 붙이면 올라가는 압력이 10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압은 근원적으로 물론 많은 엔지니어들이 그 안전을 담보하고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고압은 위험한 거고요. 액체 상태는 저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안전성 때문에 수소 소요가 많은, 특히나 수소 소요가 많은 도심지, 도시에서의 활용에는 액체 수소가 반드시 필수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액체 수소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정부 예산 278억을 들여서 5년 동안 기체 수소를 액체 수소로 만드는 플랜트를 국산화하는 걸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가 상용급 대용량이라고 할수 있는 게 하루에 5톤 정도를 액화시키는 수소 액화 플랜트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한 상용급 수소 액화 플랜트의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거고요. 설계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하루에 500kg 정도를 액화시킬 수 있는 실증 플랜트를 실제 국산화 시켜서 건설해서 액체 수소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에 들어가는 핵심 기자재를 역시 국산화 개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로드맵입니다.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가 2차년도고 3차년도까지 수소액화 플랜트를 일단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4차년도에 5차년도에 국산 기술을 적용한 기자재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요. 운영을 해서 4차년도 5차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상용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의 액체 수소가 생산되도록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이 총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총 18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플랜트가 지어질 구축 부지 전경인데요. 구축은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이 김해에 가지고 있는 LNG 극존 기계기술 시험 인증센터에 구축이 될 거고요. 수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의 방편으로 저온의 LNG와 LNG 탱크의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왼쪽에 있는 LNG 성능 평가센터의 오른쪽 부분에 저희 수소액화 플랜트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액체 수소에 관련된 필요성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인 수소 사회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소에는 대용량 규모로, 큰 규모로 수소를 생산해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수소 생산의 90% 이상은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로부터 추출해서 만들어진 수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용량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화석 연료로부터 개질해서 일단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의 후보지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LNG 생산 기지가 되겠습니다. LNG 생산 기지에서 대용량으로 수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도시에 공급하기 전에 이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용량 수소액화 플랜트를 만들어서 수소를 저장해서 운송하는 방안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이 생산기지 인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형태의 계획들을 세우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활용 방안을 넓혀야 됩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수소 도시에서 일반적인 건물에 활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분산 발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빌리티들, 승용차, 버스, 상용차 등이 있고요. 그리고 좀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열차라든지 선박 등이 수소에 의해서 이제 운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는 대용량 수소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이 대용량이라는 개념 때문에 현재의 기체 수소 기반의 충전소로는 용량이 감당이 되지 않고요. 액체 수소 기반의 충전소 R&D가 시작되고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하나 여기서 본격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액체 수소를 탑재한 수소 모빌리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수소 승용차는 기체 수소를 700바 상태로 가압해서 기체 수소 저장 탱크에 싣고 다니면서 운행을 합니다. 수소 저장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소를 사용해야 되는 모빌리티에서는 기체 수소의 저장은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수소 버스도 기체 수소 기반으로 가고 있지만 액체 수소를 탑재해서 가게 된다면 수소 저장량도 훨씬 늘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수소 열차, 특히 수소 선박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기체 수소 기반으로 해서 수소 선박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양을 운행하는 선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는 선박에 수소를 적용한다 할 때는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액체 수소를 본격적으로 거기에 탑재해서 그 액체 수소를 기화시켜서 가는 모빌리티 개발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모빌리티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수소 활용이 늘어나고요. 본격적인 수소 사회가 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수소 사회를 얘기할 때는 수소 사회의 실제 목표는 주변에서 수소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CO2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입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기반이 되는 미래의 사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원의 빈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현재의 자원 부국이 신재생 에너지 사회에서도 자원 부국이 됩니다. 그곳으로부터 현재 우리가 뭐 석유라든지 LNG를 수입해 오듯이 미래에는 분명히 수입해 오게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요. 저는 이걸 수입해서 잘 쓰자, 이게 목적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에 짓고 있는 플랜트 기술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 운송하는 조선 기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수소 사회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플랜트 산업, 그다음에 조선 산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수소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술을 선점해서 이러한 형태의 플랜트 산업, 조선 산업을 우리가 선점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그걸 액체로 만들기 위한 수소액화 플랜트, 그다음에 현재 조선 산업과 같은 수소 운송 선박, 수소 추진 선박, 그다음에 수소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플랜트 기술들, 이런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고요. 이 기술 개발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해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저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소 사회에서도 저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맥킨지 컴퍼니가 수소 사회에 어느 나라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산업 기반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표가 되겠습니다. 가로축은 산업이 얼마나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세로축은 사회가 그걸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 이제 시장이 수용하고 있느냐 부분입니다. 왼쪽이 모빌리티,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발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상단으로 갈수록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 활용이 본격적으로 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그 기술들만 우리가 확보가 되게 되면 앞으로 수소 사회에서, 세계 전 세계적인 수소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2019년 10월 정도죠. 한국형 발사체가 발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그리고 현재까지는 세계 유일하죠. 수소에 관련된 법규까지 제정을 해서 수소 사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R&D 정책, 그다음에 미래 비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로켓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방금 날아가는 출발 선상에 우리가 가장 먼저 스타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관련된 R&D들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원해 주셔서 이 로켓이 저먼 미래의 수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